자, 다 끝나셨으면은 어셈블리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 고정측, 고정측 불러오세요. 고정측 금형 세트죠. 형판 말고 금형 세트 불러오시고 얘는요, 얘는 뭐와 조립을 해야 되냐면 가이드 핀과 가이드 부시를 이용해 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저 멀리 있는 거 좀 불러올게요. 땡겨서 불러오시고 자, 이거 잘 방향 잘 잡으세요. 저도 좀 꼬였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생각보다 자, 이게 너무 멀리 있는 상태에 조립을 하면 힘들어요. 최대한 땡겨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립할 때 주의할 점은 글자가 다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글자가 다 보여야 되게끔 되겠고 다 한 방향으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속조건 가셔가지고 중심, 자, 접촉정렬 그래서 가이드 핀의 중심 그 다음 부시의 중심 잡아주시고 적용 마찬가지로 가이드 핀의 중심 그 다음 가이드 부시의 중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거리를 주시는데 거리 제한 걸어가지고 얘는 0에 150 하한가 0에 상한가는 150 주세요. 그래서 거리 주시고 면 찍고 어, 거리 말고 거리 한 개 가셔서 상한 하한을 체크하는데 하한은 0 상한은 150 정도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면 끝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상한 150 0에 150 이렇게 걸려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합니다. 응? 거리 어디랑 어디 거리? 면 선택하는 거? 면은 여기 형판의 윗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형판 아랫면 어, 두 개 찍고 상한값은 150이니까 하한값은 0이에요 0에 150 그렇게 해서 제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 저장하시고 백업하세요. 본인 메일로 다 옮기시고 이제 분해 작업 우선 첫 번째 순서가 이제 어셈블리. 자, 어셈블리 영역 눌러주시고요. 어셈블리 그 다음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보시게 되면 분해 뷰라고 있어요. 여기 분해 뷰. 자, 분해 뷰를 찾으시고요. 거기에 분해 뷰를 클릭하시면 창이 뜰 거예요. 자, 우선 세정계를 눌러주시고 이름을 집어넣으시는데 이름은 분해 1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분해 1. 분해 1을 넣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 다시 분해 뷰를 눌러주면 이제 활성화가 될 거예요. 분해 편지, 컴포넌트 자동 분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컴포넌트 자동 분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외에 다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하고요. 분해 편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분해를 해볼게요. 자, 분해 편집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중요해요. 개체 이동, 개체 선택, 개체 이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선 개체 선택을 해야겠죠? 자, 개체 선택 선택해 주시고 우선 여기 아이볼트 두 개를 클릭하세요. 아이볼트 두 개를 클릭하세요. 그럼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뀔 거예요.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이제 개체 이동 클릭하세요. 자, 요거 많이 보던 거죠, 좌표계. 이 좌표계를 가지고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쪽을 빼고 이쪽 방향. 이게 무슨 축이냐? 보면 Y축 써 있죠? Y축의 화살표 머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값을 집어넣을 건데 여기 보세요. 값은요, 이 Y축이 가리키는 방향은 플러스 값이고요, Y축의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100 정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적용. 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더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00한번 더? 그냥 마이너스 100 집어넣고 적용만 눌러주면 돼요. 그두 번. 200ml 튀어나온 거, 200ml. 그리고 나는 다시 뭐 왼쪽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 방향. 그러면 X축이죠. X축을 클릭하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100. 그러면 옆으로 빠진 거예요. 즉 기역자 모양으로 빠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뺀 거예요. 됐죠? 됐으면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개체 선택 가요. 개체 선택.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을 느끼시면 안 돼요. 우선 아이볼트 보세요. 아이볼트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색깔이 주황색이죠. 그럼 얘를 취소해. 취소. 취소하려면 어떻게 되냐?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취소가 돼요. 이렇게 취소.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취소가 됩니다. 그 상태에 다시 이제 니플 두 개를 클릭하세요. 니플 두 개만 잡혔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자, 똑같은 방식으로 개체 이동. 마찬가지로 Y축 클릭하고 마이너스 200 적용. 뒤로 빠져요. 그 다음에 X축 있죠? X축 눌러주고 이번에 플러스 200 넣어보세요. 플러스 200 적용. 그러면은 이제 디폴트 분해가 끝난 거예요. 저는 300ml가 돼버렸네. 이거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개체 선택 누르시고 다시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취소. 그러면 아이볼트 분해 끝, 니플 두 개, 분해 끝.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호수 있죠? 호수 이제 클릭해봐요. 클릭해보시고, 마찬가지 개체 이동. 얘는 X축이죠. X축으로 200. 적용. 그 다음에 이번에 Z축. Z축 누르고 마이너스 200. 밑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밑으로. 요렇게 해서 또 분해를 마무리 지으세요.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확인. 확인 눌러서 끝내요, 여기까지, 1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아이볼트, 그 다음, 니플, 그 다음, 호수까지 총 3개의 부품을 분해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니플 두개 찍으시고 클릭. 그다음에 개체 이동. 그리고 X축 눌러 주시고 플러스 200. 적용. 그다음에 Y축 눌러 주고 200. 적용. 이제 다 끝났으면은 다시 개체 선택하시고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해서 이제 니플 두 개를 또빼 주고요. 자, 반대쪽도 니플이 있네요, 그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클릭. 개체 선택한 다음에 클릭. 마찬가지, 개체 이동. 얘는 X축이죠? X축 눌러주고, 마이너스 200. 자, 화살표 방향 말고 반대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00, 적용. 그 다음에 Y축 눌러주고, 얘는 화살표 방향이니까 플러스 200. 적용. 그 다음에 다 됐으면 개체 선택하고, 취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